저당선 선비 박사 식사를 합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거 잔소리라고 생각해. 고치니까 말하는 거는 정당하고.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왜 아까 왜? 우리는 말을 안 해요. 왜? 이거 드세요. 죄송합니다. 뭐가 피요? 뭐가 피? 뭐가 피가 너무 폈다, 그지? 먹어요. 이거 해서 드셔야지. 이건 뭔 저기요? 무슨 부치기? 무슨 부치기? 나물 부치기요. 이건 나물 부치기. 이거는 돼지고기 김치 볶음. 이거는 상치 겉절이. 이건 뭐 이거는, 애도 있고. 네. 깻잎. 깻잎. 이거 누가 가져왔어요? 이거. 지난주에 가져온 거. 며칠 볶음. 이 양내가 집에서 잘해 먹는구만. 어제 게를 좀 더 가져오지. 아, 다음 주 가져와. 다 먹었어요. 뭘 다 먹어. 또 해야죠. 또 해. 뭐를? 야, 그거 또 백년기장. 그 거의 다 먹었어 내가. 뼈다귀. 뼈다귀까지 싹 받아들였어. 뼈다귀 거의 다 먹었다니까. 요즘 내가 많이 나오자더라. 아, 되게 맛있다고. 원장님 맵다고 할. 우리 고춧가루가 매운데. 여기 안 매운 고춧가루를 가져가야지. 아우 너무. 또 흥건데 이렇게 나오면 돼 이렇게. 막 떡이 되기는 안 돼. 완전 떡이 돼요. 아, 거기에서 레시피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약간 조금 들리는. 안에 그 비린내 난다고. 그렇게 하라는데. 아, 저도 그 처음 해봤어요. 잘 됐더라고. 냄새만 안 나면 돼. 그러니까. 근데 간장게장은 냄새 안 내서 쉽지 않아. 작물 냄새는 뭐, 그거 먹지 마라. 그 서방에는 거의 간장게장 냄새 진짜 안 나. 다음에 해달라고 해야 돼. 아니 그니까 진짜 잘하죠. 정말요. 작물에다 담가는 거 있잖아. 네, 그게 간장게장이에요. 알이 그냥 알이 아무리 많아도 필요는 없다. 집에 진짜 해봤는데 진짜 맛있어. 이만해 손바닥만해. 그 개찌개를 끼렸잖아. 개찌개를 끼리게 개찌개를 끼려다 빌린다. 아 그래요? 그거 사지 말고 매운맛하게 골룩된 거는 맛있어. 응? 이쪽에 거 먹어. 이유가 있어. 선생님은 이 앞쪽에 거 드시고. 간장 많이 넣은 거. 응. 네, 그 앞쪽에. 아니, 또 씹었다가 잡아봐. 너들 왜 소용 없냐, 누나? 응. 밥을 먹고 먹어. 손이 가는데. 밥 먹고 가려고 지금.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거는 남겨도 되잖아. 야, 그런데 너네 그 잃어버린 30년. 네. 그 노래가 생각난다. 왜요? 어? 왜요? 어머니 아버지 다 죽고. 아. 다 죽고 사남매가. 그러네. 어머니 아직 계시는데.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 먹을 기 없어서 그저 도끼풀만 갖다 놓고 사는 거. 아 고기도 있어요. 응? 양배. 뭐가? 장. 아 그만 혼자 먹어. 불만. 누가 짜 먹었니 오빠? 응. 아, 고기랑 싸 먹어. 그 다목장은 책 그걸 가져왔나? 저 국정 책은. 네. 드신 거예요? 과연 한 젓갈 맛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먹으면 그게 사람이 먹는 거라. 어, 고기 좀 먹더라. 이 토끼풀이 그게 뭐야? 저 쑤예. 어? 아유. 쑤예는 뭐야? 쑤예 났어? 왕꽃은 빼겼어요, 그게. 빼겼어요. 토끼풀.
미나리 같은데? 미나리가 이렇게 생겼나? 민들레라 했잖아. 민들레? 아, 민들레. 이건 차를 어디다 박아가지고 핸들이 그리 콱 들어갔나? 왔더니 핸들이 돌아갔어요? 핸들이 이래 돌아가 있잖아. 어디다 박았어? 박은 적 없어. 박은 적 없대요. 박은 적 없었는데 그게 돌아갈 수가 없잖아. 핸들이 돌아갔다고 해서 그건 모르는데. 핸들이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차가 그 핸들이 안 돌아갔댔거든. 언제 뒤로 박았는지 아유. 저때 박았던 거 같구만. 아, 예? 맞아. 그때 봐. 언제? 겨울에. 아니 이형하고 그. 그러니까 그때. 아 맞다. 응. 내 차가 돌아간지 안 돌아간지도 몰라. 그러니까 한 타이어 한쪽을. 아 그때 그런 건데 앞에 저거 한번 갈았잖아. 그러니까 범퐁가? 한쪽으로 타이어가 계속 닳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저거 맞춰야 돼. 맞춰야지 가서. 그걸 뭐라 그러죠? 올라멘트. 얼라이먼트. 그걸 가서 맞춰야 돼. 야, 그게 500몇만원? 아유. 그거요. 이건 두 형제 가서 1,000만원이네. 야, 나는 솔직히 뱅이 떨어질까 봐 안 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뱅이 떨어질까 봐. 전 남의 목표인데 1번 가지 못하는 이유는 1번 잠을 못 자니까. 공항장에 있으신 거 아니야? 공항장이가 뭔지 난 몰라. 잠을 못 잔다니까. 근데 다시는 고라 떨어질 거야 피곤해서. 에이 그렇지 않아. 피곤함 잠이 더 안 와. 피곤하면 못 자요. 저 찍을 때 피기하고 입을 밥솥 선풍기 다 가지고 가자. 그거 가서 타시면 돼. 저 흑질도 밥솥 간다 가는 사람 내 하나 보일게. 지금 어제 먹던 거 나머지가 요거요? 네. 돼지고기? 어제 큰 거 먹었나? 응. 아, 작은 거 먹었나? 그거 맛있더라고. 다음에는 장어 구워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하루 전날 내놔야 돼. 전날 내놔야 돼. 그 너들이 알아서 해. 좀 장어 좀 내놓으라고. 매울 땅 전화하면 매울 땅 내놓잖아. 밝게 온다고 들어오는데 뭘 열려? 토요일 날 막 와. 금요일 날 내놓으면 토요일 날 와서 먹을 거 아니야? 일요일 날에 열. 언제 고기발이 더 있어? 6월 1일 날 먹어. 6월. 밥 먹는 사람 우리 뿐이야. 그러니까. 나 다음 주에 모셔니까 6월 1일 날. 자. 그 여기 지금 네 사람은 일찍 와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밥 먹는 게 아니고 그 선생님 밥을 대접하지, 그지? 네. 그게 답이지, 그지? 네. 그게 정답이요. 네. 그런데 안 되죠. 아니 그런데 이제 누들도 같이 먹는 거고. 네. 근데 밥을 먹고 오고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지. 네. 어떤 말이 나오냐면 밥을 이제 먹는 거라고. 아니 그 난 그 밥도 안 먹었는데 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었으니까 그거 뭐 해답이 없다 이거요. 그런 사람들은 벌금을 물려야 돼. 와서 일찍 와, 어째 일찍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누구랑 먼저 김정혜라고 알지? 김정혜. 김정혜 누구야? 응? 김정혜 누구예요? 호를 까꿀 해봐. 혜성이. 그러니까 너들은 고생 시리 와서 밥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고생 밥을 대접한데 그 서울 그 내가 공부하러 다닐 때는 선생 밥 한번 대접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이제 그때는 밥이 1,500원 했어.
안 된 전산대군하고. 어, 그런데 내가 맨날 올라가서 내 밥만 먹어 선생이. 다른 사람들 힘들겠다. 그러니까 내가 도전을 냈는데 도전도 못 쳤어. 차조를 왜 떨어뜨리냐. 당신은 너무 건방지들. 왜 나도 밥 살 수 있다는 얘기야. 왜 당신만 대고 사느냐. 가만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먼저 선생님 밥 먹으러 가요. 그리고 우린 들어가면 돈 내고 어디 가거든. 그러니까 한 15명 정도가 해봐야 돈 한 2만원 3만원 되거든. 그러한 어?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너 봐라. 내가 참정을 해. 한 장을 댔는데 이제 여기다 요 닦고 요 닦고 여기다 이제 문화원에서 밀대질을 하는데 회장이 손을 쓰고 내가지고 닦아 이게 여기다 요 닦고 아 그리고 아 원장님 배고픈데 밥을 먹고 하지 하래. 그래도 밥 먹고 하면 되지 뭐. 이런데 제대로 와서 밥을 먹더라고. 괜찮아요. 밥을 먹어. 그래가지고 이래 보니까 회비로 먹는 거라. 공부 그 회비 만 원씩 받는 걸. 아이고. 뭐 선생만 갔어 뭐 먹으면. 아 근데 왜 반장 밥을 안 사줘 날. 하긴 뭐 맨날 사면 작년에 두 주만 안 먹었지 계속 먹었어. 근데 아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사주겠지. 이번 주에 공지에 공지 이재화 어? 아 이재화 씨 정말 네네 어. 이재화 씨 집에 간다 내일 모레 어, 끝나고 네. 공지할 적에 응? 공지할 적에 꼭 그렇게 하라고 네 맛있어? 응. 먹어. 이비룡 선생한테는 저거 김치부터 하라고. 김치가 없는 거. 김치랑 목이랑 싸먹어야지. 사리 거네? 그건 양파 같은데? 김치야. 김치하고. 주식이 아니야? 이게 사리야. 요거. 언니 이거 비계야. 아니 김치야. 이거? 이게 무슨 비계야? 먹어봐 언니. 아니야, 그지? 응, 김치인데? 김치야? 응. 난 비계인 줄 알았어. 김치 여있네요, 김치. 김치 응. 응. 이건 비계 없어요. 괜찮냐? 괜찮아. 요 김치하고 요거하고 응. 싸서 응. 먹어봐. 고기. 고기, 김치. 있구나. 감자 전분, 돼지감자. 그걸 너에다 먹어? 그거야. 돼지감자 전분이 그렇게 좋던 사람한테. 돼지감자. 됐다, 이 가벼워. 요거만 먹어. 응.